오늘은 피올라 마음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현수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 저술하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당신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예전에도 경이로운 나, 체인징, 쉬운 깨달음과 같은 명상 에세이를 많이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신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책의 집필 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제가 그 피올라 마음학교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영성이라든지 깨달음에 대해서 지도를 해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깨달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거라는 선입관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선입관이 계속 그분들을 이렇게 족쇄가 돼서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원리. 원리부터 우선 그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변화와 내적인 힐링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한테 이렇게 힐링을 해주려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특별한 힘이 있거나 뭐 나아가서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달음이라는 건 상당히 심오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주변에 또 세상에 보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거의 극소수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선생님께서 쉽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당신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도발적이죠. 이런 책 제목을 썼는데, 이제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높은 산에 올랐어요. 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가 올라온 길이 어떤 코스였는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코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코스도 보인단 말이죠. 아, 저쪽으로 와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산을 쉽게 올라오려면 이렇게 오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위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저는 이 책에다 밝혀놓은 것인데요.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수행법들, 그게 윗바사나든 화두참선이든 또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라, 열심히 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근데 저는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누가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누가에 초점을 두면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존재가 과연 뭐냐라는 것을 똑바로 통찰을 해보면 그 존재부터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할 자가 없는데 수행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비유하자면 제가 이책 속에서도 써놨습니다만 어학 공부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IQ가 평균 IQ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유대민족보다 1점이 더 높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평균 107이고 유대가 106이라고. 그렇게 제가 어떤 문헌에서 봤는데, 근데 이렇게 머리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영어 공부는 그렇게 뭐 십수년을 해도 다 같이 그냥 외국인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이렇게 영어에 수많은 인력과 돈을 들이면서도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1, 2년 하면 영어 외중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왜 이렇게 못하는 거냐. 이거를 원인 분석을 해봐야지 그냥 무작정 계속 무엇을 어떻게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근데 원인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먼저 문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석 공부하고
그다음에 단어 공부하고 마지막에 듣기 공부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학을 배울 때 우리가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듣기부터 했거든요. 네. 문법부터 공부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듣기부터 그렇죠? 하다가 네. 막 옹알이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거꾸로 이제 단어도 하나씩 배우고 해석도 하고 문법은 나중에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영어를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효율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수행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무슨 짓을 주로 했느냐를 정확히 보면 우리가 무슨 짓을 주로 했냐면요. 계속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를 만들고 나를 느끼는 작업만 중점적으로 해왔어요. 이게 듣기하고 똑같아요. 영어 공부에. 그러니까 계속 내가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내가 스스로에게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응아라든지 그런 생각을 이미 초월해버린 존재한테는 나라는 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한테 여기 내가 있습니다라고 선언했고 내가 이런 게 나구나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런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을 치우면 거기에 진짜 본래 마음, 우주 본연의 존재로서의 내가 딱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문법 공부를 일단 실컷 해놓고 단어도 막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를 갖고 마지막에 가서 듣기 공부를 시키듯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라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이 기존의 수행법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런 어떤 기존의 그 수행단체나 종교단체들의 그 권위주의적인 내지는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강조되고 이 방법이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말을 자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것은 나 만들기 작업이었다는 거고 이런 게 나구나라고 느껴보는 작업이 반복됐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것을 그 틀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더 넓은 영역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달음의 길이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